브릿지엘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선 경기 1조의 그 경기 모습이 아직도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최인규 선수가 탈락 직전에 놓이는 예, 그렇죠. 그런 이변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2조에서 또 역시 이런 진기한 그런 경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조에서는 박효민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박효민 선수 당초 1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가장 먼저 일찌감치 16강에 진출해 있던 그런 선수입니다. 눈에 띄는 신예 선수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봉준구 선수는 반면에 와일드카드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이 16강에 진출한 그런 선수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박효민 선수가 1패, 봉준구 선수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민 선수 역시 이번에 또 진다면 8강 진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일단 두 선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박효민 선수는 태클 얻은 선수이고요. 시라소니 콤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그이죠고요. 이에 맞서는 봉준구 선수는 하나 통신 선수이고요. 스켈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그이죠. 네. 맵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맵은 블레이즈로 결정이 됐습니다. 블레이즈. 블레이즈에서 펼쳐지는 저그와 저그의 대결. 그리고 그 저그가 또 봉준구 선수와 박효민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블레이즈라는 맵은요. 이 저그 대 저그전은 항상 이제 초반 저글링에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는데 이 블레이즈라는 맵에서는 러시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네. 이 저글링 스코일즈보다는 저글링 뮤탈리스크가 좀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뮤탈리스크 싸움을 잘하는 약간은 봉준구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이 박효민 선수 당초에 그 24강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예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효민, 신성철, 신우진 선수를 우리가 꼽았는데 예. 24강을 지나서 16강 첫 경기에서 세 선수가 내리다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예 선수다 보니까 경험 면에서 조금 뒤지면서 16강 경기를 일단 스타트는 그게 좋지 않게 끄는 상태입니다. 예, 뭐 이 박효민 선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24강 진행될 때는 그래 뭐 내가 24강 뭐 이런 큰 대회에 나왔으면 됐지 뭐 잘하면 올라가고 뭐 떨어져도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경기를 가졌더니 항상 네. 좋은 결과가 났다 이거예요. 근데 16강이 딱 이제 올라오니까 꼭 이겨야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놓고 바짝 긴장을 하고 했더니 오히려 지더라.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평소 연습하던 대로 즉 평소 실력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네, 이 소위 평정심인데 그렇죠. 박찬호 선수도 스트라이크를 꼭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볼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 박효민 선수가 16강에서 일단 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 만큼 평정심을 되찾고 24강에서 보여준 그런 실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이 봉준구 선수 하면은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큰 대회 특히나 투니버스와 온게임넷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리그에 벌써 참가해본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이 오래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 이 두 선수의 대결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브릿지엘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 경기입니다. 2조의 경기 박효민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봉준구 선수 1승 16강에서 뛰쳐나가고 있고요. 박효민 선수는 기욤 패트리 선수에게 석패,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강에서 세계 최강 기욤 패트리 선수를 꺾으면서 1약 스타덤에 올랐던 박효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강에서는 그 기욤 패트리 선수에게 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전적 1대1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16강에서 한 번 더 진다면 8강 진출이 거의 좌절되는 상황입니다. 자, 봉준구 선수입니다. 오래된 저그 유저 1승을 올리고 있는 상태. 봉준구 선수 16강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긴다면 8강 진출 아주 밝죠? 예, 상당히 밝죠. 그렇습니다. 자, 박효민 선수와 봉준구 선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의 한판 대결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블레이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작됩니다. 박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박효민 선수 빨강색 적입니다. 1시 방향. 그리고 그 대각선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군요. 네, 그렇네요. 네, 봉준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봉준구 선수는 초록색 적입니다. 근데 이 그 이 블레이즈라는 맵은 러시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다크스톤이나 정글스토리 이런 맵에 비해서는 뮤탈리스크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올바른 생각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러쉬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를테면은 초패스트 업저글링 같은 거를 아무런 초반에 부담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 대 저그를 할 때 상대방의 빠른 저글링이 올 것에 대한 부담을 언제나 느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별다른 부담 없이 초반 나의 어떤 빌드오더를 내 맘대로 이제 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변수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변성철 선수가 두 번째 해처리나 스퍼닝풀보다도 에볼루션 챔버를 먼저 지어서 완전히 황당할 정도로 빠른 업저글링을 해서 이제 가볍게 이명진 선수를 격파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빌드 오더로 누구죠? 저 오삼택 선수가 봉주구 선수를 이긴 적도 있었어요. 이 맵에서. 네. 아, 지금 이 두 선수의 빌드를 보니까 역시 저글링이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역시 뮤탈리스크에 중점을 둔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러쉬 거리가 기니까 여기에서는 초반 저글링 러쉬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론이고, 사실 프로와 프로의 대결에서는 일반론을 뒤엎는 자기 나름대로 소환할 수 있는 아주 그 개성 있는 플레이가 승률을 높여줍니다. 이 두 선수 어떤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두 번째 해처리를 짓는군요. 아, 지금 그러니까 봉준근 선수는요, 지금 가스 채취가 상대방보다 늦은 편도 아니고요, 비슷한 채취에서 단지 스포니풀보다 해처리를 먼저 갔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아마 저 때였죠. 저 와일드카드전이었죠. 와일드카드전에서 이제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오삼택 선수에게 이제 패할 때, 예, 그때 업저글링과 저글링 위주의 공격에 뮤탈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야, 블레이즈에서는 저글링 중심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판단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흔히 뮤탈리스크가 나오면 저글링을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숫자가 또 충분하다면 저글링으로 뮤탈리스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 전술 아주 요인하게 쓸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박효민 선수의 저그 아주 정상적인 뮤탈리스크 빌드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글링을 만들어내서 박효민 선수 정찰 겸 해서 달려보는 거죠. 그렇죠. 박효민 선수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추세는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조합이라든가 저글링과 스콜지의 조합이든간에 어쨌든 저글링의 업은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에볼루션 챔버 빠짐없이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봉준구 선수의 진영이죠. 네, 봉준구 선수의 초록색 저그. 확실히 봉준구 선수가 두 번째 해처리를 빨리 지었다 보니까 드론 수가 꽤 많죠. 레어 업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봉준구 선수. 아, 러쉬 거리 상당히 길군요. 네. 자, 봉준구 선수는 자신의 진영 앞쪽 좁은 입구 쪽에 저글링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을 시켜보는데요. 중간 지점에서 박효민 선수의 저글링과 만납니다. 사실 지금 이 박효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봉준구 선수의 기지를 봐서 만약에 챔버가 지어져 있다면 분명히 저글링 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늦지만은 같이 저글링 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박효민 선수, 봉준구 선수의 진영을 한 바퀴 낱낱이 파악을 했죠. 예. 네. 완전히 왔죠. 네. 지금 이 박효민 선수의 기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박효민 선수는 예, 저 아주 그냥 예. 평범하고 그렇죠. 무난한 밀도더거든요. 업저글링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블레이즈에서의 저그 대저그를 여러 차례 봤는데 저렇게 평범한 빌드오더, 그러니까 스퍼닝풀 게스를 채취를 하면서 스퍼닝풀 짓고 TNA 처리를 한 이후에 레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스파이어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평범하게 이제 빌드오더를 이제 진행하는 저그가 이기는 공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지금 저글링을 배제를 하고 박효민 선수 같은 경우 오로지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저글링 수비를 하고 있는데 봉중구 선수의 저글링이 박효민 선수 진영 쪽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박효민 선수는 봉중구 선수가 이제 에볼루션 챔버를 지어놨는데 그 에볼루션 챔버를 언제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블레이즈에서는 하도 이제 특수한 그 상황이 이제 저거 대 저거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행여나 봉중구 선수가 에볼루션 챔버를 굉장히 빨리 지은 상태라면은 그냥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뮤탈리스가 딱 나온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능 콜로니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지어놓고 저글링으로 성능 콜로니를 둘러싸서 일단 봉중구 선수의 업저글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돌아갑니다. 봉중구 선수의 저글링. 자, 양 선수 모두 뮤탈리스크를 모으는데 뮤탈리스크 숫자는 지금 박효민 선수 쪽이 많죠? 그렇죠. 예. 예, 봉중구 선수는 역시 스컬지도 조금 만들었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공중전의 양상이 아주 커졌는데요. 항상 뮤탈리스크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다음 멀티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블레이즈라는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가서,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쪽에 있는 맵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멀티지들이 미네랄은 세 덩이밖에 안 되지만 개스가 있는 멀티이다 보니까 저그가 멀티를 하면 굉장히 세지는 멀티입니다. 아, 근데 지금 봉중구 선수가 한번 먼저 멀티를 시도하는 것 같죠? 드론을 보냅니다. 봉준구 선수의 드론이 이동을 합니다. 자, 공중에서는 뮤탈리스크와 스컬즈가 날아가는데요. 예, 봉준구 선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를테면 앞마당 격인 곳에다가 멀티를 하지 않고 예, 다른 곳에다가 이제 자신의 앞마당 격인 곳에다가 멀티를 하게 되면은 박효민 선수가 아무래도 정찰을 그쪽으로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뮤탈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봉중구 선수가 다소 수적으로 많이 열세거든요. 자, 박효민 선수의 진영 모일 만큼 모였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스콜지가 있긴 하지만은요 지금 저 정도 숫자의 뮤탈리스크로는 봉중구 선수 힘들거든요. 자, 봉중구 선수의 진영. 봉준구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하나씩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 봉준구 선수가 멀티는 더 빨리 하죠. 네. 근데 박효민 선수가 저글링으로 드론을 툭툭 치다가 드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거나 봉준구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쪽이 아닌 지역에다가 멀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않겠어요? 아줌, 예, 봉중구 선수 업저글링들이 예. 달려가고 있죠. 네. 아, 지금 박효민 선수는 스콜지가 전혀 없죠. 오로지 비탈리스만을 생산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예, 박효민 선수가 그 창석준 서구군 선수하고 이제 24강에서 경기를 할 때는 완전히 저글링 그 스콜지를 아주 환상적으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평범한 저글링 뮤타 체제로 가는 창석준 선수를 거의 완벽하게 압도를 하는 그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이즈라는 맵은 러시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글링 스콜지보다는 평범한 형태의 뮤탈리스크가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 면에서는 오히려 봉중구 선수가 뮤탈리스크 1업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공격력 1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예. 근데 박효민 선수도 역시 1업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스파이어 타이밍이 비슷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 지금 예, 정찰해서 발견을 예. 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지역의 해처리 위쪽에다가 이제 스포어 컬러니들이 설치되기 시작을 하면은 뮤탈리스크만 가지고 저 지역을 파괴하기 힘들고요. 예. 역시 갑니다, 박효민 선수. 예. 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죠, 박효민 선수. 그렇죠. 지금. 예. 아, 자기 자신이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 저곳을 파괴하지 못하게 되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소산이 아주 커요. 네. 박효민 선수의 뮤탈리스크와 스컬지의 조합. 예, 아, 그렇죠. 바로 그 뒤에 수비를 하고 있네요, 봉중구 선수. 예, 그 봉중구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약간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치워놨는데
바로 이제 박현준 선수하고 그 누구죠 저. 자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지역입니다. 예, 박현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변성철 선수가 박현준 선수가 보면은 스파이어를 공격하게 해놓고 조금 뮤탈리스크를 밀어놨다가 이렇게 싹 공격을 해갖고 이득을 굉장히 본 경기가 있었는데 네. 공중 선수가 지금 그걸 노린 거였죠. 네, 박현준 선수 밀어붙입니다. 스톤 코너리가 하나 깨졌고요. 결국 뮤탈리스크 감당하지 못하고 세진영 쪽으로 달아납니다. 아, 이중구 선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스포콜레이 완성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두 개 정도를 더 건설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효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합동 공격을 왔는데 왜 봉준구 선수는 저글링으로 수비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진짜. 그러게요. 이상합니다, 박효민 선수. 예, 봉준구 선수의 예, 봉준구 선수가 저글링의 공격력 업그레이드 쪽에 자신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박효민 선수가 설마 저글링을 데리고 오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 게릴라전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큼 컬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박효민과 저글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봉준구 선수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네. 16강에서 1승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봉준구 선수, 1패를 안고 있는 박효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숨 막히는데요. 이렇다 할 교전 없이 두 선수 신경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 박효민 선수가 이제 좀 그냥 앞으로는 뭐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경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니 예 지금 보면은 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봉준구 선수 일단 스포콜론을 먼저 건설하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한시 방향 앞쪽 앞마당이라고 할 만한데 꽤 깁니다. 예, 거리가 박효민 선수가 멀티를 지금 시도하는 상황이죠. 네, 아 박효민 선수 예 봉준구 선수도 멀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멀티가 완성돼서 돌아가면은 뭐 상호간에 뭐 봉준구 선수가 손해를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이다 싶을 정도의 손해는 지금 아니긴 사실 아니거든요. 아 박효민 선수 또다시 공격을 가죠. 역시 기회를 안 주는데요. 그렇죠. 뮤탈리스크 면에서는 자신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지상으로 저글링을 보냅니다. 저글링은 본진을 노리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봉준구 선수가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앞섰는데 수는 박효민 선수가 많아요. 봉준구 선수 저글링들이 예, 스파이어를 노립니다. 봉준구 선수 저글링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뮤탈리스크에게 많이 당했었죠. 네. 수적으로는 봉준구 선수가 조금 열세였거든요. 아 박효민 선수 지금 뮤탈 싸움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죠. 아 지금 봉준구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긴 상황인데요. 예, 그 봉준구 선수의 이제 이 그 뮤탈리스크들이 스포어 콜로니에 이제 힘을 좀 받았고요. 박효민 선수는 봉준구 선수의 스포어 콜로니를 먼저 좀 치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택 땅을 하고 봉준구 선수의 뮤탈리스크하고 다시 싸웠단 거예요. 아,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뀐 상황이죠. 그쵸? 가지가지 측면에서 박효민 선수가 조금 손해를 봤죠. 자, 다시. 봉준구 선수로서는 저 박효민 선수의 멀티만 파괴시킨다면 자신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박효민 선수가 스포어 콜로니를 먼저 만들고 있나요? 성큼 콜로니를 먼저 만들고 있나요? 성큼 하나, 스포어 하나. 네, 지금 짓는 것이 스포닝 풀입니다. 스포어 콜로니죠? 스포어 예. 콜로니. 성큼 콜로니가 예, 저 앞마당 속에는 성큼 콜로니가 없죠. 앞마당 속에는 스포 콜로니만 지어놓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자 저글링으로 달려왔던 봉준구 선수 상대편의 뮤탈리스크 숫자가 너무 많자 일단 뒤로 후퇴를 합니다. 이야 이렇게 예. 초반부터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면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다 멀티를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지금 봉준구 네. 선수의 9시 변성철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효민 선수의 한시 방향 메인 베이스 앞쪽에 있는 멀티죠. 그렇죠. 굉장히 어떤 장기전의 양상이 보이는데요. 네. 결국 지금 앞마당 저기 또 다른 멀티 지역을 두 선수 다 확보를 했다면은 이후의 변수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뮤탈리스크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디바우러 생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봉준구 선수가 지금 멀티를 또 늘리고 있죠. 예, 지금 11시 지역에 해처리를 짓고 있는 게 봉준구 선수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장기전 양상인데요. 예, 이렇게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은 봉준구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봉준구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떤 저그 대 저그 장기전에 굉장히 능하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정찰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간헐적인 교전이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인 대결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뮤탈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전투를 벌이다 보면 미네랄은 남거든요. 그 미네랄로 그냥 이 확장이나 계속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미네랄이 남을 때마다 저글링을 만들어 두게 되면 어차피 그 저글링은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박효민 선수도 네. 이야. 합니다. 박효민 선수. 굉장하거든요, 박효민 선수. 수비를 하러 오는 봉준구 선수인데요. 뮤탈리스크를 유인했던 거죠. 네. 그렇죠. 야. 자, 저글링을 이끌고 후퇴. 그러나 아까운데요. 해처리를. 해처리를 깨지 못했어요. 네. 예, 그래도 스포어 콜로니가 둘이나 파괴를 당했고 그다음에 드론들도 조금은 당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봉준구 선수의 멀티를 한 군데 먼저 파괴를 했습니다만 봉준구 선수가 금방 멀티를 복구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봉준구 선수가 자원상으로 약간이라도 리드를 가졌는데 그만큼의 손해를 박효민 선수가 만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비탈리스크 면에서는 봉준구 선수가 다소 앞서거든요. 그렇죠. 지금 업그레이드 면에서도 1-1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고요. 예, 자, 날아갑니다, 봉준구 선수. 봉준구 선수가 뮤탈리스크 수가 좀 밀리는 듯 초반에는 하더니, 예,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아직까지 11시 지역에 봉준구 선수의 멀티 지역을 박효민 선수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글쎄요, 자원에서 박효민 선수가 다소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 11시 쪽에 멀티를 사수하기에는, 지금 11시 쪽에 봉준구 선수의 유닛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 봉준구 선수 이거는 어떤 이 도박사의 배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원래는 저그 대 저그를 할 때 멀티가 완성되면은 일반적으로 해처리가 완성되자마자 스포어 콜로니를 그렇죠. 설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봉준구 선수 야, 이 박효민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익스트랙터를 먼저 설치하고 박효민 선수가 계속 모를 것이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봉준구 선수가 저글링 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앞서 있거든요. 그럼 저글링 면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효민 선수의 기술적인 저글링 러시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뮤탈리스크만으로는 이 세 군데를 방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자, 박효민 저글링. 선수 예 또 다시 지금 예 양동 작전을 구사하죠 지금. 자, 공중으로 스파이어 테러인데요. 공격을 하는데요. 자, 스포 콜론이 없죠. 그리고 지상으로는 봉준구 선수 당했어요. 지금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자, 박효민 선수 스파이어를 집중 공격해서 깨뜨린 후에 다시 후퇴를 합니다. 이게 이 자신의 유닛이 적군에게 공격을 당하면요, 이 선수가 가장 먼저 그걸 알아채리는 게 뭐냐면요, 소리입니다, 소리. 네. 뭐,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이런 소리가 딱 나거든요? 그러면, 공격받고 있구나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본다든지 하면은, 바로 그 지점으로 화면이 옮겨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공격에 대해서는 수비를 해주는데, 두 군데에서 동시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나머지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자, 레오. 크립 컬러니를 만드는군요. 봉준구 선수. 네, 박효민 선수 수적인 열쇠와 업그레이드 면에서 약간의 열쇠를 지금 기습적인 게릴라 전술로 잘 극복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 박효민 선수가 끝내 봉준구 선수의 11시 지역 멀티를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한 것 같죠? 드디어 발견했네요. 예, 날아갑니다. 자, 유닛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처리만을 부수고 빠져야죠. 네. 자, 수비를 하러 옵니다. 대규모의 뮤탈리스크. 네. 예, 뮤탈리스크 수가 많은데다가. 자,
영러실 갑니다. 미리 앞질러 가서 기다리는 거죠, 홍준표 선수. 그렇죠. 네, 영러시. 아, 열심히 왔습니다. 박효민 선수 참 치고 빠지는 거 정말 잘하네요. 해철이 깨졌습니다. 홍준구 선수 허탈하게 다시 그 부대를 자신의 진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홍준구 선수 두 번의 해처리를 그냥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홍준구 선수가 이 스파이어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뭐냐면은 홍준구 선수가 이 스파이어의 빌드 타임 120 동안 그 여러 개의 해처리에서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뮤탈리스크를 못 만든다라는 측면이니까 뮤탈리스크를 서로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늦춰진다는 측면이 뭐 일단 그 일감으로 떠오르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그거 이외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꾸준히 스파이어에서 이 공중군의 업그레이드 실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게 스파이어가 파괴되면서 그만큼의 시간을 잃은 거죠. 이제 손해를 네. 보고 이 박효민 선수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박효민 선수는 공격과 방어 각각 일식 업그레이드 되는 선수입니다. 홍준구 선수는 그대로죠? 예, 지금 역시 이제 일식 업그레이드는 네. 맞는데 어쨌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홍준구 선수가 한 타이밍씩 계속 빨랐거든요. 빨랐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 타이밍을 박효민 선수에게 뺏긴 상태가 된 거예요. 선수의 모습이 아까 보였습니다. 박효민 선수 그렇죠? 공격력이 예. 기업이 됐네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볼 법한데요. 아까 전까지는 박효민 선수가 뮤탈리스크의 전면전을 피해왔지만 네, 이제는 피하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자, 한번 공중에서 펼쳐지는 장관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렇죠. 공격력이 2가 업그레이드된 뮤탈리스크라면 스포어 콜론이 한 둘 정도는 아주 우습습니다. 저는 이 지역 스포어 콜론이 두 개를 그렇게 굳이 공격할 이유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예, 다시 이제 멀티를 시도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였겠죠. 네. 자, 전면전인가요? 봉중구 선수 그냥 12시 쪽을 밀어봅니다. 봉중구 선수 업그레이드가 달리는데도 한번 밀어붙이는데요. 자,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예, 보태 봉중구 선수도 빈집을 친 상황이었죠. 네. 해철이만을 부시고 빠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해철이 예, 아주 깨지지 않았어요. 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박효민 선수, 봉중구 선수의 9시 지역을 공격합니다. 홍준구 선수 파이어 어때요? 예. 이상해서는 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홍준구 선수와 박효민 선수 전면전입니다. 공중에서 이번 한타 싸움이 완전히 승부예요. 자, 그런데 스파이어가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박효민 선수는 스파이어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박효민 선수 후퇴 밀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곧 장 봉준구 선수가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요. 봉준구 선수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박효민 선수가 조금만 더 먼저 앞선 타이밍에 이제 러시를 했으면은 결과가 달랐을 공산도 참 큰데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는 약간은 봉준구 선수에게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한숨 돌립니다. 한숨 돌립니다. 아, 지금 안타깝네요. 지금 자원줄에서 약간 밀리거든요. 박효민 선수. 봉준구 선수가 지난번 와일드카드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가는데 좀 부실해 있습니다. 자, 밀어보시는데요. 열판을 내는데요, 봉준구 네, 선수. 네, 자, 봉준구 선수는 12시 쪽에 박효민 선수의 멀티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박효민 선수는 저그린을 보내서 봉준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길을 공격하고요. 자, 결판 갈 것 같죠? 거의 기울어졌네요. 네, 봉준구 선수 12시 쪽을 밀어붙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컬지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네. 아, 참. 12시 쪽 박효민 선수의 진영이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자, 지지. 예, 이럴 때 지지예요. 지지 선언합니다. 박효민 선수 2패 16강에 들어서 연속해서 두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홍준구 선수 2승 8강 진출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이거 참 묘한 징크스네요. 24강에서 3연승을 거뒀던 1조의 최인규 선수가 16강에서 2패를 기록하더니 그렇죠. 2조의 박효민 선수 24강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올라왔는데 또 2패입니다. 예, 참 재밌는데요. 네. 묘한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자, 뭐 경기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박효민 선수나 봉준구 선수나 아주 두 선수 잘해줬고요. 네. 서로 치고 빠지는 양동 작전이라든가 아주 잘했습니다만 한 가지 이 박효민 선수 좀 부족했던 것이 공격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했던 어떤 결단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팽팽한 그런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의 선택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박효민 선수가 2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8강 진출 참 어렵죠? 참 어렵네요. 네. 예, 그리고 애초에 참 6조가 죽음의 조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6조 출신의 봉준구 그리고 김동준 선수가 2승씩 거두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진짜 죽음의 조였나 봅니다. 그조가. 네. 예. 자, 2조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박효민 선수 입장에서는 봉준구 선수가 기온 패트리 선수를 꺾고 3승을 거둬주기만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생기고요. 자력 진출은 안 되는 상태가 네. 최인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된 거죠. 그러나 봉준구 선수가 기온 패트리 선수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염 선수가 또 김한철 선수를 꺾는다면 그것도 그냥 예, 물거품이고요. 그러니까 예. 1조의 최인규 선수, 2조의 박효민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똑같은 상황인데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주 신랏 같은 그렇죠. 그런 희망만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프리첼베 온게임넷 스타 리그 16강 경기 오늘 5일째를 맞이해서 1조와 2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1조에는 최인규 선수, 오삼택 선수의 대결, 1패씩을 안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에서 오삼택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1승 1패, 최인규 선수가 탈락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조 역시 박효민 선수 24강에서 3연승으로 16강에 올라온 이 박효민 선수가 봉준구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또 탈락 위기, 봉준구 선수는 2승으로 8강 진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자, 내일도 프리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 16강 경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조의 경기와 4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 계속되는 이 3조와 4조의 경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게임넷이 주최하고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첼에서 후원을 하는 프리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제 16강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경기 또 다음주의 경기가 끝나보면 어느 정도 각조의 8강 진출자의 윤곽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는 온게임넷 스타리그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붙잡았어. 남기고 싶은 말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게임 되도록 할게요. 다른 게이머들은 카메라 있게 되면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는데 혼자 맨날 진지. 이게 진실한 사나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왜 게임할 때마다 입을 벌리고 해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집중함을? 무의식적으로. 네, 이렇게 해요. 우리 애들 다 그러는데요. 우리 도경이부터. 네. 맞죠? 네, 도경이랑 강도경 선수랑 둘이서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있어요? 자신 없죠. 왜요? 잘하잖아요. 박주민 선수 잘하잖아요. 그래도 적우선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안 봐? 아, 본인 말대로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온게임넷 리뷰에다가 아 진짜 온게임넷 나와서 다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연습 안 했나 봐요. 열심히 안 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좀 장기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거를 그거 안 해놨어. 아, 업그레이드라. 여성도 선수, PC방에서 내가 돈 내고 가지고 여기 올라가고 공짜로 게임해요. 자, 오늘 역시 전자번호 표 게임으로. 3조와 4조의 경기.